지금 외원대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17년도 5년 전에 5월달에 오고 5년 만에 다시 외원대 왔는데 새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네. 4월달, 5월달이 그 외원대 그 철새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거든요. 외원도 초등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외원도 초등학교 선착장에서 한 5분 정도 거리거든요. 선착장에서 뭐 명금 해변까지 한 10분이면 갑니다. 여기서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식수를 떠가지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5년 전 5월달에 제가 왔을 때는 여기 테크에서 비박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뷰가 좋죠? 이 바로 밑에가 큰 명금 해변인데 오늘은 돌사건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맥주 한잔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배후에서 점심을 먹으려고 준비를 도시락을 해왔는데 배에서 식사를 못하게끔 해가지고 굶고 왔습니다. 여기서 캔맥주 한잔하고 간단하게 식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도시락 싸우면 도시락하고. 아이고. 맥주 한잔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쁩니다. 외연도 그 해안 트레킹 코스는 정말 일품입니다. 그 해안을 따라 조성된 그 숲길은 그 시원한 그 바다 조망을 할 수가 있고, 봄이면 지천에 깔린 그 야생화를 감상하면서 철새들이 합창 소리를 들으며 이리 걷는 그 기분은 그야말로 극치를 이룹니다. 단지 그 한낮은 너무 더우니까 한낮을 피하고 아침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트레킹을 하면 정말로 낭만적인 그런 곳입니다. 외연도를 어느 계절에 어느 계절에 찾아와서 어느 시간대에 보느냐, 그리고 날씨가 어땠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냥 와가지고 그냥 한 바퀴 삥 돌고 가면은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4월달, 5월달의 시기를 맞춰서 오면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날씨를 맞춰서 온다면 상당히 좋기 때문에 1박을 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 당일날 와가지고, 물론 첫 배로 들어와서 마지막 배로 나가면 다 볼 수는 있는데 아름다운 것을 다 알짜배기는 빼놓고 겉만 보고 가는 그런 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박을 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4, 5월 달에 오면은 그 철새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은 저 2박 3일 일정으로 그 철새까지 찍으려고 망원렌즈까지 시험을 해고 왔기 때문에 내일 날씨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비 소식이 조금 있는데 별천지 세상이 펼쳐지는 것 같아요. 야, 너무 멋지다. 저 앞에 보이는 게 매바위거든요. 저게 그 누적금 바로 앞에 있어요. 쓰레기가 많이 떠내려와가지고 어떨런지 모르겠어요. 상당히 지저분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비박하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나. 저 오른쪽에 바위 두 개가 매바위인데 매바위 옆에가 누적금이에요. 요 좌측으로 길을 넘어가면 누적금인데 한 10분이면 넘어가는데 누적금은 어떨지 모르겠네. 저녁 시간이라 빛의 방향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서 그 돌사건까지는 걸어서 5분이니까 짐을 놔두고 한번 상태가 어떤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길가에 달래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아마 상당히 많을 겁니다. 달래가 4월 한 초쯤에 오면 고사리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은 고사리는 다 펴서 먹을 수가 없고 다
갈래는 상당히 많습니다. 아우, 새들이 상당히 많아요. 야, 새들 봐. 새들이 엄청 많습니다. 야. 부엉이 소리 들리고. 이곳이 돌사금입니다. 아, 돌사금에서도 비박들을 많이 하는데 텐트는 한 6동에서 7동 정도 이렇게 칠 수가 있습니다. 한데 그 대나무가 그 바다를 그 시야를 가려가지고 바다 조망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해안 쓰레기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저 비박지로서 그 좋은 곳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저로 나름대로 생각이 듭니다. 제일 좋은 곳은 그 큰명금이 테크가 가장 좋고. 아, 그 다음에는 노후를 보려면은 누적금이 좋지 않나. 저 나름대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돌사근 농돌 해변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크 있는 데에는 그렇게 뭐 지저분할 정도로 테트를 못 칠 정도 지저분한 건 아닌데 그 해안가로 내려오면은 해안 쓰레기들이 아주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이게 예. 파도에 쓸려 내려와 가지고 작은 명금 그 바위 위에 그 텐트 피칭을 하고 일몰 시간에 맞춰 가지고 누적금으로 일몰을 보러 가고 있는 길입니다. 비박은 그 큰 명금 그 국민 포인트가 가장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테크는 한 종 정도밖에 칠 수 없지만은 잔디밭이 넓어 가지고 여러 동의 텐트를 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망이 좋아서 밤에 별 사진 찍기에도 아주 좋은 곳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돌사금에서 10분만 넘어오면 바로 오른쪽에 누적금입니다. 아, 유채꽃이 예쁘게 폈네. 요 좌측으로 가면은 바로 선착장 가는 길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누적금이거든요. 잠깐 누적금 들렸다가 오겠습니다. 아, 5년 전에는 그 누적금 요 앞에 유채꽃이 아주 그냥 예쁘게 폈었는데 이번엔 유채꽃을 심질 않았네요. 저 오른쪽에 메바이도 보이고 돌사금보다는 차라리 규모는 약간 작아도 누적금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돌사금은 좀 움푹 패가지고. 아, 멋지다. 메바이가 아주 그냥 근사합니다. 누적금 테크 한번 볼까요? 이거 하나, 여기도 텐트 두 동은 들어가죠? 네. 뭐 두 동 뭐 충분히 들어가네. 여기도 두 동 들어가고 네 동. 여기도 두 동은 들어가는데 텐트 한 7동은 쳐도 될 것 같아요. 큰 테크는
한 두 동 정도 들어가니까. 외연도에서 그 일몰은 그 누적금이 최고입니다. 아, 바로 옆에 그 유명한 그 노을 펜션도 있고, 아, 비박지는 그 큰명금의 그 국민 포인트하고 누적금이 최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노을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 고라금 가는 저 우리 집 식당이 여긴 고라금입니다. 근데 고라금은 오는 길은 상당히 예뻐요. 근데 백패킹 하기에는 비박을 하기에는 좀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테크도 많이 망가졌고 앞에 그 쓰레기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비박 장소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근데 고라금에 오는 그 길은 너무나 예뻐요. 오른쪽에 있는 테크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비박하기에는 조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노을 펜션 바로 옆에 있는 해안 테크거든요. 이야, 아주 경관이 아주 뛰어납니다. 아주. 근데 좌측에 테크가 있긴 있는데, 여기서 비박하고 그럴 장소는 못 되고, 펜션이 있는데 많이 그냥 어수선합니다. 이야, 기가 막히네. 요 봉우리를 넘어서면 바로 누적금입니다. 야, 근데 그냥 경관이 너무 수려하네. 외연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을 펜션입니다. 아주 그냥 경관이 아주 그냥 수려한 곳인데 기가 막히네. 누적금하고 고라금하고 그 중간에 위치해 있는데 누적금으로 가다가 아마 100m 전방에서 좌측으로 가면 노을 펜션인데 이정표는 없습니다. 누적금으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산에도 이게 멋진 테크가 있네. 바다 조망은 볼 수 없지만은 분위기는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트레킹 한 바퀴 풀코스로 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누적금에서 당산을 거쳐서 큰명금 이제 텐트 친 장소로 왔습니다.